전주 훈련을 떠나기 전 고향인 부산에 소식 중인 이지훈 선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저희 아버지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 숨어 있어요. 고생이고 이제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어색하긴 합니다. 악기점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이었을까요? 예체능 계열의 남다른 두각을 보였던 남매는 이후 이지훈 선수는 골프 선수로, 여동생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2006년 프로로 전향한 이지훈 선수는 2009년 군 제대 후 5년 동안 토대 성적 없이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2014년 큐스쿨 수석 합격 후 2015년 정규 투어에 재입성한 이지훈 선수. 2015 시즌 총 4번의 톱10을 기록, 부산을 대표하는 골프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처음 이거는 제가 2부터 프로 데뷔하고요. 첫 우승했을 때 2부터 우승했던 트로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애착이 가고, 이런 건 이제 아마추어 때 이제 아마추어 시합 때 이제 우승했던 트로피들이고요. 이거는 처음 제가 이제 홀인원했을 때 했던 볼 기념으로 이제 장식해놨어요. 여기에 트로피가 추가됐으면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이것도 그렇고 1부 투어에서 이제 우승을 못해가지고 시즌에는 우승해가지고 1부터 트로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구경의 필수 코스, 이지훈 선수의 방을 공개합니다. 제 모든 옷이 여기 다 있습니다. 와, 상의와 하의를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한 드레스룸을 보니까 이지훈 선수 확실히 부지런하네요. 옷도 직접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네, 직접 제가 이것도 설치도 제가 직접 해가지고, 네. 바지 따로, 티셔츠 따로, 뭐 위에 거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깔끔하시면 여자친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피곤해합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부산 오면 제가 여기서 주로 지내고요. 이제 여기 보면 침대, 뭐 골프 용품 같은 건 여기 다 놔뒀거든요. 투어가 시작되면 주로 수원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부산 집에는 짐이 별로 없는 편이라는데요. 비는 시간 같은 때 퍼팅을 네. 집에서? 네, 집에서 항상 이제 제가 퍼팅본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퍼팅은 집에서 매일 스트로크 연습, 이제 볼을 볼링보다는 스트로크 연습 많이 하는 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이런 쪽으로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는 위주예요. 근데 음악 틀어놓고 그냥 방에서 혼자 그냥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연습하면 꿈을 이룬다. 프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볼 때 우승을 읽어낸 그들만 쳐라. 네, 우승하고 싶어서 매일 이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책상에 비치된 중국 투어 시드권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을 솔직히 저 한국 투어 정규 투어를 뛰기 전에 먼저 중국을 먼저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난 제 첫 1부 투어가 이제 중국 투어였고 거기서 많은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저한테는 좀 중국 투어가 좀 남다른데요. 기회가 되면 한국 투어 위주로 또 이제 비는 시간에 이제 중국 가서 또 시합을 또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 시즌 캐디백을 매준 아버지와 좋은 성적을 낸 이지훈 선수.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시청말로 뭐 속삭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모 사춘기 때도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 좋아하는 걸 자기 취미가 있는 걸 하니까 본인들한테는 좋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둘이 키우기가. 우리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간. 지금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은 좀 뿌듯하죠.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골프란 종목 잘 모르지만 친구들은 자랑 많이 하죠. 그냥 뭐 몰라도 계속 자랑하고. 선수들에게 휴식기는 더 바쁘다고 합니다. 올 시즌도 힘찬 활약을 위해 연습은 계속되는데요.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몸의 감각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은 운동선수의 숙명이겠죠. 먹을 거야. 골프 연습 후 친한 후배와 친구를 만난 이지훈 선수의 표정이 유독 밝아 보였는데요. 이쪽은 이제 부산에 김도원 프로 아버지님인데 이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집에 밥 먹으러 놀러 왔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와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지훈 프로 평소에도 좀 보셨나 봐요. 예, 한 번씩 이제 또 우리 선배니까 한 번씩 보고 그럽니다. 갈게요. 이쪽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고 동료이자 동생인데 이쪽은 프로인데 이제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리즈도 많이 되는 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지훈 형 제일 친한 후배 서종환이고요. 안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네, 안녕하세요. 이지훈 프로 친구 하주환입니다. 반갑죠. 항상 반갑죠. 지금 항상 즐겁고 그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확실해? 네. 친구로서만 지훈이는 항상 성실하고 친구지만 배울 점이 참 많고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형이 같이 공을 치고 하면은 진짜 사실 아이언샷이나 뭐 티샷이나 다 좋은데 커팅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커팅 연습을 좀 해서 뭐 우승하면은 좋겠지만 더 좋은 성적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스타가 아닌 준비된 스타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쌓아온 시간들. 이제는 우승할 때가 된 이지훈 선수. 챔피언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며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